대구 경북이 무상급식 전국 꼴찌 수준인 가운데 대구시가 내후년부터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키려 해 경북에 뒤처진 교육행정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.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은 최근 예산을 절반씩 부담해 현재 52% 수준인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내년에는 73%, 2018년에는 100%로 확대키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전국에서 초등학교조차 전면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곳은 대구와 경북 울산뿐입니다. 경북은 초등 무상급식 비율 74%, 초중고 전체 무상급식 비율은 53%로 전국 평균 70%에도 한참 못 미칩니다. 이와 관련해 더민주당 경북도당은 논평을 내고 경북도청과 교육청도 초등학교만이라도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.